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라는 게 나옵니다. 이제 쭉 이렇게 우리가 그 우리 생각을 대량으로 전달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컴퓨터는 제일 처음에 지금은 컴퓨터가 소통의 기계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. 그런데 다음 보시면 혹시 이 문제 기억나십니까? 아마 한 50대, 60대 정도까지는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기술 시간이나 가정 시간에 그 시험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. 예, 기억하세요? 예. 그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컴퓨터는 제일 처음에 우리 앞에 책상 위에 있는 기계로 나 대신 뭔가를 기억해주고 나 대신 그 무언가를 계산해주고 그거를 또 이렇게 처리해주고 하는 기계로 나왔거든요.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의 기능들이 이런 거였다는 거죠. 여기에 그 당시에는 우리 통신 기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가 전화선으로 연결돼서 통신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컴퓨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머리를 대신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전화선으로 연결되면 이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지삐 하는 모뎀이라는 기계가 있었습니다. 네. 전화선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연결됐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뭐 광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죠. 그이 컴퓨터가 연결된 것을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불렀는데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 보았습니다. 그게 인터넷입니다.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. 그래서 인터넷의 효시는 미국의 국방망과 국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군사망이죠. 그다음에 대학의 연구망이 서로 다른 게 있었는데 이 망과 망을 한번 연결해 본 게 인터넷의 효시라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속 인터넷이 발전해 나가는 걸 보면은 무언가 새로운 걸 연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저는 이 일을 한 25년 정도 해왔는데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소통 욕구 결국은 인간의 뇌파와 뇌파를 연결하고자 하는 그 욕구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.